2연속 쿠킹 왕좌를 지켜낸 윤은혜가 요리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며 3대 쿠킹 왕좌를 지켰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쿠킹 요리왕의 탄생에서 이혜영과 윤은혜의 뜨거운 결승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결승전은 해장 요리를 주제로 했습니다. 9년째 금주 중인 윤은혜와 애주가 이혜정의 빅매치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을 놓고 심사위원들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해장에 좋은 요리를 하게 됐다며 이혜정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은혜는 알찬 재료로 건강함과 감칠맛에 주력해 역대 최다 쿠킹다운 면모를 발산했습니다. 매생이 수타면에 이어 수타 홍시까지 만들며 극강의 맛을 보여준 윤은혜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윤은혜는 어제가 생일이었는데요. 미역국도 안 먹고 매생이국만 먹었다. 하늘이 생일 선물을 준 느낌이라는 그녀의 행복한 소감에 전용준 캐스터까지 눈물을 보였습니다.